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인생 쿠션 찾은 것 같아요. 짜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요거는 헉슬리 모이스트 쿠션 온 애티튜드라는 제품이에요. 헉슬리 하면 기초 제품으로만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쿠션까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웬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왔는데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거 있죠? 그러면 이 제품이 과연 어떻게 좋은지 저랑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고! 먼저 제 피부 타입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홍조가 있는 민감성 건성의 21호 피부톤입니다. 이제 제품 정보 살펴볼게요. 헉슬리 쿠션은 3가지 컬러, 용량은 11.5g, 가격은 45,000원으로 출시됐습니다. 컬러가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편이고요. 저는 중간 컬러인 2호를 구매했더니 딱 맞았어요. 밝은 21호 분들은 1호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이하게 제품을 구매하니까 이렇게 쿠션 파우치를 주더라고요. 파우치 입구 쪽에 자석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쿠션 입구 부분도 자석으로 처리돼 있어서 따로 눌러서 열 필요 없이 그냥 여닫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튼 바로 얼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처음 발림감은 굉장히 촉촉하고 쿨링감도 좋았어요. 근데 쿨링감 있는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듯이 처음엔 촉촉해도 그 촉촉함이 어느 정도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촉촉함이 날아가고 나서 그 후에 피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촉촉함이 날아가면 오히려 딱 괜찮은 세미매트로 피부 표현이 돼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건성 그리고 수부지 분들께 잘 맞을 것 같고 사계절 내내 두루두루 쓰기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커버력도 꽤 좋은 편이에요. 자잘한 잡티나 모공, 홍조 등은 이 제품만으로 커버가 가능했고요. 심한 트러블 흉터는 컨실러를 따로 사용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촉촉하면서 커버력까지 있는 제품이다 보니 밀착력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촉촉하면서 커버력 있는 쿠션치고는 밀착력이 좋은 편이었고요. 끈적임도 심하지 않았는데 많이 거슬린다면 외곽 쪽에 파우더 처리 살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았던 게 내장 퍼프와 쿠션 내용물의 궁합이 좋더라고요. 보통 쿠션들이 내용물은 좋은데 내장 퍼프와 궁합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건 쿠션 내용물의 텍스처와 내장 퍼프가 딱 알맞는 궁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속력까지 테스트 해볼게요. 7시간 경과 후 모습인데요. 촉촉한 쿠션이다 보니 코 쪽에 유분기가 금방 올라오긴 하지만 개기름처럼 보이지 않고 본래의 유분기와 잘 어우러져서 오히려 예쁜 피부로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분기가 올라왔을 때 그냥 다시 한번 쿠션으로 톡톡 두드려주면 각질 부각이나 뭉침 없이 말끔하게 수정 화장이 돼서 진짜 좋았어요. 자, 이렇게 이번에 저의 인생템으로 등극한 헉슬리 쿠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제가 더보기란에도 추가적으로 더 정리해놓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더보기란 클릭해서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